일본 여배우, 연예인, 부자들, 심지어 한국 연예인들도 일본 와서 몰래 받는다는 피부 탄력 관리. 저도 받아보고 왔는데요. 한 번만에 효과 있을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십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일본의 인플루언서 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얼굴에 무슨 침 같은 걸 꽂고 어머 저거 뭐야? 경기 자극을 주는 이런 자극적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긴자에 있는 침수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침을 사용해가지고 미용 관리를 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피부 미용이나 주름, 탄력 관리를 보통 주로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두산 관리라든지 얼굴형 관리까지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리는 사실 막 엄청나게 보편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특히 연예인 분들 그리고 배우 분들이나 이렇게 미용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가수분도 요 침수원을 다니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분들도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서 오는데 보통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받는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가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이랑 피부 고민, 그리고 평소에 뭐 통증이 있었던 곳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요. 저는 턱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하관, 좀 넙에 대한 이 하관이 고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대표님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代表してる川辺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まず、カウンセリングから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お顔のお悩みは、シワとニキビと、ニキビ。あ、シワはほうれい線、まあそんなにたくさんはないんですけど、お顔の中のコリを取ると、肌がパンと張ってほうれい線薄く見えるんですよ。で、ニキビは太めの針で治療すると手を良くなる。針をすると太めの針をすると結構おけつが出てくるんですよ。勝手に出てくる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結構ここの循環が良くなってニキビができづらくなる。ちょっと痛い。でもできにくくなる。お肌の敏感肌はどういう敏感肌ですか？熱が。 薄くて、熱が、赤くなります。はい、簡単な方法としてお湯で顔を洗わないでくださいってことと、スチーマーとかピーリングしないでくださいでのパッティングで肩が凝る。痛い。じゃあ今度は東洋医学でベロと脈、体中に熱がすごいこもってる。<笑> 足は冷える。熱が人間ってこう全部熱がバランスよくあればいいんだけど、全部熱がこっちに。で、足が冷えて、足が水がいっぱい。熱は上、水は下。それで肌は乾燥。そうそうそう。だから熱をおろすと水を流す。で、下が震えてる。自律神経が乱れてる。あと、下がちょっとほくろみたいな 黒い体の中におけつが結構いっぱい。それを取ると、まず熱をおろす、で水を流す、でおけつを少なくする治療をすると乾燥肌が良くなって、顎のニキビとか体質も一緒に変えて、ここの治療もして体も元気になって、なので終わった後は今も あんまりこう体の不調とか感じ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すごくスッキリ、血がバランスよくスッキリするから疲れも軽く取れるやっていきます。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얼굴이 건조하다고 하니까 막 혓바닥이랑 몸을 이렇게 보시더니 몸에 열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특히나 몸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 열이 제 머리 쪽으로 다 쏠려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건조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손발이 보통 차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 몸이 되게 찬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추위를 안 타고 몸에 열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뭐 여기 보시더니 아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맥을 잡아주셨는데요. 위가 차다고 하시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약간 한의원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발이 찬 이유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리 쪽에 먼저 침을 놓아주셨는데요. 두번 다리 있을 때 그네가 간소화가 나올 수 나도 심하는 그네가 에이징을 좀 하나가 크로크가 되었어요. 배랑 팔에도 혈점을 잡아서 침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얼굴만 하는 거였는데 추가로 제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요거를 살짝 내리면은 목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깨 부분도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어깨 부분에도 요렇게 침을 꽂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경 쓰였던 팔자주름이랑 머리에도 놓아주셨는데요. 저는 머리 쪽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프다고 말씀드리니까 휴대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머리를 평소에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이마랑 이 머리 부분이 피로해져가지고 몸도 피로해지고 이 침을 놨을 때도 더 아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이거를 하면은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상태로 눈을 가려주고 15분 정도 기다려주는데 이제 잠이 너무 와가지고 한숨 잤고요. 그리고 한숨 자고 나서 침을 다 빼주셨습니다. 다른 곳은 진짜 다 괜찮았는데 아까부터 엄청 아팠던 머리 부분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살짝 피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머리 쪽이 열이 많다고 했던 것 때문에 특히나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머리 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 중에서 머리 위쪽이 엄청 열이 많고 안 좋대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번 더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 전체적으로 뭔가 뭉친 곳을 좀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약간 한의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요거를 받으면 미용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한 번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즉각적으로 뭔가 바로 눈에 보이도록 미용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침수를 사용해서 몸의 근본적인 뭐 혈액순환이나 자율신경계를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미용적으로도 부가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아보니까 진짜 엄청 개운하고 몸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머리 쪽에서 뭔가 열이 확 빠져나와가지고 뭔가 엄청 시원한 느낌이 났어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도 제가 받을 동안에 살짝 어깨 쪽만 받아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관리는 여배우 침 코스로 리프팅 효과랑 자율신경 조정에 특화된 코스로 1회에 14,900엔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몸이 진짜 너무 개운해져가지고 꾸준히 받아보고 효과를 더 확실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일본의 특이한 문화나 신기한 미용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